봉구르,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요 엄청나게 큰 사육장을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사육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자 짜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모닝개코인데 아성체 사이즈로 무려 9마리가 입고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사육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사육 세팅을 하면서 기본 정보 알려드리고 먹이 먹이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쁘다. 모닝개코는요 부치류 개코예요. 그래서 유리 사육장이나 아크릴 사육장이면 좋은데요, 사육장의 습도를 50%에서 70%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를 코코피트와 바크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바크입니다. 이걸 적절하게 섞어주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친구들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훼단지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이건 전에 우리 카멜레온 사육장에서 쓰던 거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세팅을 해줄 겁니다. 얘네들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나무 위나 그런 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글바인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식물들을 조금씩만 넣으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빈 공간을 이 식물들로 채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워낙 작아가지고 이 식물들을 이제 뭐 이렇게 쓰러뜨리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자, 해가지고 짠. 되게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호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부치료 개코이기 때문에 벽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먹이를 슈퍼푸드나 칼슘제 아니면 물을 이렇게 먹이 그릇을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해서 먹이를 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개체수가 뭐 9마리 정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부착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느낌 좀 나나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네, 나름 좋은 사육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모닝 친구들을 여기다가 다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이제 살자. 자, 오, 아이고 미안하다. 자, 뚜껑을 다 열었어요. 안녕. 오, 빨라. 오, 빠른데? 오, 빨라. 모닝개코를 가까이서 아까 못 보셨죠? 지금 이 친구들은 좀 밝은 발색을 가지고, 저 친구는 굉장히 어두운 발색을 가지고 있네요. 참고로 모닝개코는 핸들링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먹이를 담을 수 있는 먹이 그릇,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마음껏 띄워놓을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넣어 놓음으로써 애들이 자기만의 의신처를 찾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구먹이 그릇이니까 여기다가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마다가스카르에도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로컬 아니면 산지 나라에 따라서 크기나 색상이 조금씩 변하지만은 얘네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처녀생식입니다. 처녀생식은 제가 매번 언급을 해서 드리는데, 처녀생식이란 무엇이냐면 암컷 혼자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처녀생식이라 하고요, 수컷이랑 짝짓기해서 번식도 하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먹이는 슈퍼푸드 아니면 귀뚜라미나 밀엄을 똑같이 먹어가고요, 곤충젤리도 먹어요. 예, 블루치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 굉장히 빠르고 다 지금 다 숨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생긴 외모,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알을 벽면에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뜬금포로 산란도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되게 빨라.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성체까지 열심히 길러서 나중에 산란도 많이 받아볼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요시.